연필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. 이것이 사업인데 미술용이거든요. 오. 연필 맞네. 주세요, 주세요.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네. 중간에 뭐 있거나 떼어붙인 게 아니라 자체에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해봤습니다. 이 고리 형태를 만들려면요, 첫 단계가 십자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. 보시면요, 연필심 하나에서 끊어지지 않고 두 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세 개를 더 만들다 보면 이제 쇠사슬 모양도 만들어지는 거죠. 아, 근데 손이 손이 너무 시커지는데?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도가 되고 하면 연탁가게 사장님 손이 되어버리는 거죠.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면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? 한 쓴맛을 봐가지고 택시 운전도 해봤고 공사장 잡부까지도 해보고 탄 동안 이제 좀 힘들어졌죠. 하찮게 버려져던 연필이 나의 연필 조각으로 인해서 작품이 됐잖아요. 이걸 보면서 아, 이제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도구 같은 거 보면 한 세네 가지 정도만 있으면 그냥 간단한 공간에서 여유 있게 작업할 수 있는 거라. 더 세밀한 거, 더 정밀한 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샤프심 같은 거 있죠? 가능할까요, 샤프심이? 아니, 도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.